관련해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한 것들 좀 정리해 주신 게또 있어요. 그거 네. 한번 같이 보시죠.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예상보다 얘네들 봐라 일저돈많좀더 벌었네 이런 게 있어요. 네네. 파지티브가 있고 이게 이거 얘네 예상보다 이거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3M 같은 거는 저다 나와 있죠. 네네. 생각보다 액츄얼이 그쵸. 20% 이상 더 레버브가 더 많았던 거예요. 실적이 추정치가 월가에서 추정치를 내놓는데 항상 그것보다 아죠. 더 좋았던. 예. 그렇죠. 저런 회사들이 좋았던 거죠. UPS도 급격하게 5% 이상 오른 이유가 예상 실적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. 네네네. 비자도 마찬가지고. 그 페인트 회사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. 그죠? 셔런 윌리엄스. 저 페인트 있죠? 네네네. 페인트 만드는 회사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정말 회사까지.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오프닝하고 경제활동 재개되면서 이런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계속 많이 투자가 되고 많이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, 정말로.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밑에 예상 실적보다 안 좋았던 게저 가로 안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카운팅상 저렇게 가로는 마이너스입니다. 네. 여러분 미리 참고하십시오. 엘릴리 마이너스, H&E, 노무라 홀딩, 그다음에 저 회사 하나 있죠. 네. 마이너스. 저런 회사는 손대면 안 되겠죠. 네, 노무라는 또, 혹시나 가지고 네.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. 혹시나 저희 방송 말고 타 방송에서 봤다면은 저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예. 노무라 같은 케이스는 그 아케고스라고 한번 이제 그 예상 돌발 변수가 있어가지고 좀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예. 실적이 좀 예상보다 나빴던 것 같습니다. 예. 넘어가시죠. 네. 예, 말씀 자, 넘어가시죠. 그리고 또, 그다음에 네. 파지티브 리포트를 했는데 파지티브 리포트가 저런 회사들이 있습니다. 코닝은 뭐 하는 회사? 접시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. 예. F1 네트워크. 파이어아이는 작년에 얘기한 것 같고 네. 퓨서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. GE, WM. WM은 이제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죠. 5% 이상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재미없는 회사들이네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 리포트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. 네. 그래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또 종목들 한번 소개해 예. 주신 것들, 예, 한번 이런 회사들을 잘 예. 접해 보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. 한번 더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1, 2주 동안에 이제 뭐 실적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. 구글도 어저께 실적 발표해서 오늘 너무 실적이 5% 올라갔죠. 좋아서. 그다음에 케이크 뭐예요? 치즈케이크 팩토리. 그거는 이제 심화학습의 치즈 팩토리 재미없지만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예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또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사람들이 먹으러 또 이제 실제로 예, 많이 가니까. 올라서 실제로 네. 그렇게 되죠?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한달 이상 된것 같은데. 그 다음에, 오렐리. 여러분들이, 오렐리 그 자동차 부품 만들어서 파는 회사. 네. 그리고 제가 340불 때 얘기했는데 지금 528불입니다. 그때도, 형님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? 이거 언제 들어가야 되죠? 네. 언제 들어가야든, 그때 들어가야지. 그래서 지금 528불입니다. 이제 조금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뭐 네. 약간 조정기 때좀 들어가시면 좋겠다. 400불 때 들어가셔도 뭐 크게 문제가 됐죠. 김아리님 수고하셨어요. 언제 사셨어요? K 한달 전에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.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예. 저희 손재곤 대표님 어디 계시냐고 하시는데 지금 예. 한국에 출장 가 계십니다. 그래서 오케이. 지금 대타로 잠시 제가 하고 있고 예.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. 그런 상황이고 예상보다 우리가 리포트를 나왔는데 리포트가 굉장히 좋았다 그런 얘기죠. 네. 어닝 리포트. 그래서 여기 미국 형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회사들 한번 이렇게 리서치해서 한번 찾아보셔도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제가 되실 것 같아요.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씩 다 얘기를 못하니까 예산 실적이 좋은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뭐 구글 파이낸스나 야후나 이런 데 맞습니다. 한번 찾아보세요. 그러면 이유가 다 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왜 이게 좋은지. 지속 가능한 건지 저렇게 퍼포먼스가 아니면 1사분기엔 그런 건지는 몰라요. 여러분들이. 그렇지만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예.